네, 안녕하세요. BNK PX의 미드라이너 클로저 유지현입니다. 상대 팀원이 되게 강팀이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해서 경기력만 잘 보여주자 이런 마인드로 왔는데 이기기까지 해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사실 요새 그냥 너무 져가지고 힘들었는데 승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T1에 있을 때도 되게 존경했는데 페이커 선수를 이겨가지고 되게 너무 신기하고 좋고 그래도 항상 존경해서 경기 때도 항상 재밌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서머 때는 제품이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스스로적으로도. 그래서 열심히 하면 2라운드 때도 제가 캐리 할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자신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멤버도 바뀌었고 좀 신인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막 결단을 내리거나 이런 걸 하는 선수가 부족한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기로 1라운드 하면서 결정했고 서머 때는, 2라운드 때는 좀 더 이제 약간 총사령관 느낌으로 의도도 많이 하고 팀을 좀 잘 이끌어줄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게임 보는 눈이 좀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오늘 운영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일단 제 자신감이 올라가지고 저는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라인 쪽에 이제 오더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새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되면은 다른 경기에 만약에 좀 잘 풀리면은 제가 좀 오더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충이 저는 용, 유충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 유충이 다 좋다 생각하는데 일단 그때 아마 유충 쪽으로 저희가 턴을 좀 잘 잡았어가지고 유충 쪽으로 오브젝트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콜하면서 상대가 실수하는 거를 잘 잡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인원수도 잘 사용하고 텔도 잘 사용하고 약간 실수를 좀 노림수를 잘 노려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져가지고 되게 죄송했는데 오늘 이겨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게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